다음은 술지. 술지가 보냈고요. 주로 어느 시간에 책을 읽는 건가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찐이다, 찐. 찐이거나 사이코야. 찐이거나 사이코야.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야. 새벽 6시에 읽는데 책을. 그니까. 어우, 진짜. 원래는 그 시간에 주로 어떤 걸 하죠? 찐이나 사이코야. 찐이야, 이 사람은. 모닝 루틴에 독서 타임을 그래, 넣었대. 약간 그 미라클 미라클 모닝 모닝이네. 하시네. 찐이지, 그러면. 와, 아침부터? 그러면 우리가 뭔가 조언을 드릴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이거는 우리보다 한수 위신데. 제가 논문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분한테는. 저에게 조언을, 책을 추천해 주시고, 저에게 논문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논문을 추천해 드리면, 그치, 네. 그 학회 저널을 구독해서 읽으시는 걸로. 어떤 느낌의 책을 읽고 싶나요? 신선한 마음이 몽글몽글한 문장들을 좋아하는데, MBTI 극 T란 이런, 저게 무슨 말이야? MBTI 극 T이신가 봐. 그래서 저런 근데 그럼 F 아니야? 신선한 마음이 몽글몽글한 문장을 좋아하는데 이건 F 아니에요? 근데 극 T라고요? 아니야, 근데 극 T들이 저런 걸 되게 갈급해. 아까 그 ISTP 같은 그첫 번째 그분도 그치, 그치. 감성 있다는 거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도 그래. 사람인가? 아, 그래. 나도 휴먼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사이코는 아니야.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게 정말로 노력하는 그거를 노력하는 거네. 거야. 노력형이다, 하고 이분은. 싶어서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 바꾸고 싶은 거야. 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야, 이분한테는. 아닐 수도 있어, 맞아.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뭔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네. 노력파다. 근데 벌써 마음이 좀 내가 좀 커넥트가 돼. 이렇게 콘텐츠가 많아. 왜냐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제가 약간 좋으시네요. 극 T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네. 좀 T 쪽을 많이 치우치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 제가 잘 알아요. 저도 맨날 새벽 6시에 일어나요. 아, 6시가 뭐야? 6시에 전 출근해요. 그리고 가끔씩 독서를 했었거든요. 아니다. PT를 먼저 하고 독서를 하는구나.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나 구절은 엄청 길게 쓰셨네요, 그쵸? 페이지까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약간 친절하게도. 그 페이지 쓰신 거 보니까 티 맞아요, 이분 내가 막 보니까. 블로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막좀 글을 좀 써보셨다거나 이런 분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티인 제가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죠? 지금은 박선아 작가님의 어른이 슬프게도 걸을 때도 있지를 읽고 있어요. 산책을 주제로 한 에세이예요. 마구마구 하염없이 걷고 싶은 책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마 구절을 하나 쓰신 것 같아. 책에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런 식의 아침 산책을 왜 자꾸 했던 걸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물오물거리며 걷다 보면, 잊어야 할 것들을 잊을 때가, 잊게 될 때가 있었다. 운이 좋으면 기억해야 할 것도 발견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식의 아침 산책을 왜 자꾸 했던 걸까? 그러니까 이 저자가 아침 산책을 자주 했나 보지. 그러니까 아침 산책을 왜 했던 걸까?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유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걷다 보면 잊어야 할 것들도 잊게 되고 가끔은 기억해야 될걸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산책을 내가 왜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이 저자가 아, 커넥트가 되네. 쓰셨던 거네. 이분이 왜 모닝 루틴을 하시고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책을 읽는지. 대박. 완전 티야. 아, 아니. 왜냐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책을 읽는 게 가끔은 매번 매일매일이 와닿기보다는 그냥 하시다가 보면 내가 이거 왜 했던 걸까? 이유도 잘 모를 수도 있어. 벌써 이게 습관이 돼버리셔가지고. 맞아. 근데 돌아가서 생각하다 보면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 부지런한 나. 어떤 좋은 점들이 좋은 있구나.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 다 연결이 되네요, 이분이. 예. 꽂혔네요. 그러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모닝 루틴도 시작하신 것 같아, 이분이. 그러네요. 멋있다, 이 사람 진짜. 자, 신청곡 한번 들려주세요. 네. 신청곡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듣다가 먼저 올린 노래인데 모닥불 최유리 이제. 가사가 벌써 좋은데 시작하자마자 목소리도 너무 좋다. 와, 이 노래 진짜 좋네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대. 그렇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 근황을 좀 이어서 볼게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따뜻해. 약간의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약간 노력형이네요.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자 이직 광탈했어요. 흑 원래 어려운 거겠죠? 부자 되고 싶은데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이직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전공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부자 되고 싶은데 이직은 어렵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한테 드릴 수 있는 이제 치아 조언. 제가 보기에는 벌써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진동 칫솔 전기 칫솔 추천드려요. 왜요? 새벽 6시 일어나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명의다 명의. 그쵸. 정말 어머 원래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제대로 된 칫솔질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칫솔? 그걸로 제대로 하려면 그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돌려줘야 돼. 새벽 6시에 이렇게 잠도 덜 깼는데 이거 어떻게 해? 테크놀로지 좋은 게 뭐야? 테크놀로지 보고 일하라 그래. 지가 알아서 돌아가고 하는데 전기 칫솔 쓰세요. 새벽 6시에 정신없고요. 양치질 제대로 하고 입냄새 안 나려면 양치를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 진동 칫솔이 그 어려운 일들을 해드릴 거예요. 아 저는 아 이분 조금 어려운데 새벽 6시에 일어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그 몽글몽글한 문장들을 좋아하는데 극히다 이런 이제 말씀 좀 해주셨는데 밑에 이렇게 책도 저기 정리해놓은 거 보니까 좀 그 문장 하나하나를 좀 곱씹으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 그냥 허투루 보시지 않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자주 접해보진 않았지만 접해보면 좋을 시를 추천드려요. 이런 몽글몽글한 문장들은 사실은 곱씹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거는 시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특히 그리고 아침에 모닝 루틴에 독서 타임을 넣었죠. 6시에 일단 하나 시 읽으면서 시작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커피 딱 내려가지고 마시면서 시 하나로 시작하는 아침 추천드리고 제가 류시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류시화 작가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 저 몰라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그 시집이 있어요. 그리고 추천받은 선생님 한번 읽어봤어요. 어땠어요? 티, 극 티신데 근데 제가 원래 감성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무엇보다 그거를 떠나가지고 감성이 있으면 사람이 약한 줄 알았어. 그래서 감성 없는 척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 시를 읽고 감성을 나도 모르게 느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버리고 싶어도 감성이 올라서 어쩔 수 없더라고. 근데 그 감성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 그게 오히려 감성을 인정하는 게 용기다. 용기다. 그니까요. 많이 깨달으셨네요. 그런 거 있고. 그 시 되게 좋아했어요. 어. 그래서 그 시에서 그 제 친구가 결혼했을 때
그 똑같은 시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결혼 생활에 아니면 그 부부끼리 도움이 될 만한 시들을 그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선물했어. 어머.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한테도 했었어. 맞아. 어머, 어머. 다 똑같은 책으로 좀 돌려먹기로 하긴 했지만. 아,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다는 그니까, 거야. 저도 엄마, 딸에게 주는 레시피. 저거 엄청 많이 선물했거든요. 그치. 그런 책들이 있는 것 있어요, 같아. 있어. 맞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분한테는 모닝 루틴을 읽으실 시집을 추천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한것 같고요. 회장정리 사연은 밑에 더보기 링크에 가면 있으니까요. 거기에 사연,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